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Vue.js를 사용하여 간단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재윤이고 현재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에 재학 중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Node.js를 설치를 하시면 좋고요. 미리 설치를 해두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비주얼 코드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네, 저는 현재 지금 요거는 원래 설치를 했다가 다시 지운 상태이고 요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Vue.js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Vue.js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로그레시브 프레임워크란 네, 기존의 엔드 프레임워크인 뭐 네, 3대장이 있죠. 앵귤러랑 리액트 그리고 이렇게 뷰가 있는데 네, 뷰는 이 다른 프레임워크들과 달리 라이브러리 역할과 프레임워크 역할을 같이 할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그래서 뷰는 현대적 도구와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아주 정교한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Node.js인데 Node.js는 이제 크롬 그 V8 엔진으로 만든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인데 이 강의에서는 이제 이 Node.js 패키지 생태계인 VPN을 통해서 노드가 아니라 뷰랑 뷰클리를 설치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Node.js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뷰클리는 이제 뷰의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설정해주는 도구입니다. 뷰클리가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뭐 폴더 구조에 대한 고민, 린트, 빌드, 어떤 라이브러리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웹팩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뷰클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처음 이제 프로젝트의 생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노드를 제가 지웠기 때문에 Node.js부터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해 주고요. 노드.js 설치가 됐으면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커맨드로 실행할게요. 네, 이 폴더에서 커맨드를 실행을 해서 네, 일단은 맨 처음에 노드가 깔려 있는지 확인을 했고요. 네, 버전 1.4.0으로 18.4.0으로 깔려 있죠. 노드를 깔면 자동적으로 이제 VPN도 깔리게 됩니다. 네, 깔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뷰클리를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npm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뷰클리 설치가 끝났고요. 뷰 크리에이트를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싱글 페이지로 블로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네, 뭐
아이블럭 이런 식으로 대문자를 쓸 수가 없다고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피콜리를 처음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지가 막 뜨게 되는데 요 위에 세 개는 디폴트 설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는 자세한 설정을 위해서 이 매뉴얼 셀렉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바벨은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라우터와 뷰엑스 이두 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강의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선택해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Vue.js 버전을 무엇을 할 건지 정하는 선택지인데 최신 버전인 3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라우터를 사용할 때 히스토리 모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건데 히스토리 모드가 원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그 뒤로가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싱글 페이지이기 때문에 뒤로가기가 되지 않는데 이제 히스토리 모드를 yes를 선택하게 되면 라우터에서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그 정확히 말하면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라우터가 바뀌는 건데 이 라우터가 바뀔 때마다 이 기록을 해서 마치 페이지가 이동되는 것처럼 기록을 해서 이제 히스토리 모드로 뒤로가기를 하면 전 라우터에 기록된 걸 보여주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저는 사용을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바벨과 린트 그리고 이런 기초 설정들이 설정이 어디 저장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건데 package.json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프리셋을 요것들 있잖아요. 이 5개 이걸 저장할 건지에 대해서 묻는 건데 딱히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해주면 뷰콜리가 자동적으로 이제 네, 마이 블로그라고 적혀 있죠. 이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네, 완료가 다된 모습이네요. 그러면은 이 마이 블로그 안에 네, 들어가서 C를 치시면 CD 마이 블로그 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뷰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연 서브를 치시면 요게 웹팩으로 실행이 되고요. 실행을 하시면 이제 네, 로컬에서는 이 localhost.8080으로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게 일단 이 뷰클리가 맨 처음에 초기 설정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네, 이거를 이제 이 폴더를 코드로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이 뷰는 맨 처음에 main.js를 실행을 시킵니다. main.js를 실행시키면 일단 이 app.view를 실행시키고요. 여기에 스토어는 이제 뷰엑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우터, 이 뷰엑스의 라우터 두 개를 사용할 거고 이 앱을 마운트해서 페이지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뷰.앱을 들어가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라우터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링크 투 슬러시가 되어 있는데 요건 지금 슬러시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맨 끝에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러시가 되어 있으면 홈으로 가고 어바웃이라 되어 있죠. 어바웃으로 가게 되면 네, 어바웃 페이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아마 해놨을 겁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맨 처음에 일단 이 홈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 홈이 라우터 설정을 봐야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 라우터를 들어가서 index.js를 보면 패스가 슬러시로 돼 있으면 컴포넌트 홈.뷰를 열게 됩니다. 홈.뷰는 뷰에 있을 거예요.
뷰웨이인데요. 네, 여기 뷰를 가시면 이게 지금 이 페이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 네, 이 페이지는 지금 로고가 띄워지고 있고요. 네, 여기 로고가 있죠. 그 밑에 이제 이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열어주는 건데, 이 컴포넌트는 지금 hello.world라 되어 있네요. 컴포넌트가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네, 이것들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네, 뷰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일반적인 HTML과 다르게 중괄호 두 개를 이렇게 묶여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메시지에 담긴 스트링을 그냥 바로 읽어주는 겁니다. 네, props라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아마 뷰, 네, 여기서 네 넣어줬죠. 이렇게 속성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요거를 이제 불러와서 MSG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겠죠? 메시지 약자. 네,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요대로 지금 여기 아까 이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바꿔볼까요? 네, 바꾸면은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꼭 이런 식으로만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쓰면 안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메시지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제 이름은 제 이름이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여기 넣게 되면, 네, 이렇게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 짧은 강의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어서,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요것들은 이제 다뭐 HTML을 공부하시면 알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네,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다 공식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네, 일단은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이 네, BX 사용하기. 네, BX 사용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여기 쓰이는 것들이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파일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앱에서 홈을 실행하고 홈에서 헬로 월드를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기 메시지를 여기 넣을 건데 뭐 앱에서 실행한 메시지를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속성 값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뭐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넘겨준 것처럼 앱에서 홈으로 넘겨주고 홈에서 헬로 월드로 이렇게 메시지를 넘겨주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 뷰엑스를 사용하면은 뷰엑스가 네, 스토어에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스테이트는 이제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네, 전역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변수명을 템프라고 네, 넣겠습니다. 이제 getter는 이 템프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return은 이 안에 있는 값을 변화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모듈과 액션은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 쓰는데, 네, 전역 함수를 실행할 때 쓰이는 거고, 모듈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처음 봅니다. 아, 이네 개를 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가져오게 되면 네, 뭐 여기다가 크리에이트를 하시면 이
프로젝트가 완전 생성됐을 때 생성되자마자 실행되는 함수가 create 함수입니다. 네, 여기서 메시지에다가 여기서 메시지를 해양하실 때는 앞에 this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 스테이트에 있는 그러니까 스토어의 스테이트에 있는 이 템플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네, 스토어를 여기서 열 때는 앞에 달러를 붙이셔야 되고요. 네, 사실 이거를 하다가 잘안 돼가지고 네, 한번 그 껐다가 켰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잠시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안 돼가지고 테스트를 했던 거라서 this is temp.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스테이트에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메시지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뜨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스토어 안에 있는 요것들을 이제 뷰엑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이 다섯 개들은 어떤 뷰 파일에서든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할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트는 변수, 게터는 이 변수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사실은 원래 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사실 여기서 이제 템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건 사실 엄청 안 좋은 방법인데, 게터를 통해서 이제 템플 값을 원래 가지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터에서는 이 템플의 값을 변화시킬 때 쓰는 것이고요. 액터는 이제 어떤 특정 함수들이나 뭐이 템플을 생성하는 데도 쓸수 있고요. 네, 모듈은 엄청나게 큰, 이제 이것들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거기 쓰이는 이제 모듈들을 따로 묶어서 전역 변수처럼 쓸수 있는, 네, 그럴 때 쓰이는 것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러면은, 라우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우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제 이 샵은 원래 이제 이게 싱글 페이지여서 샵이 들어가는 건데 그 히스토리 모드를 쓰시면 앞에 있는 샵이 사라집니다. 뭐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패스는 이제 이샵 뒤에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데 뭐 지금 홈이라고 바꿔볼까요? 홈을 바꾸면은 이제 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걸 가지고 페이지를 막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라우터를 쓰게 됩니다. 뭐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btc라고 요거 다시 바꾸겠습니다. 아, 콤마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러면 뭐 네임도 etc로 바꿔주고 이건 뭐 주석이니까 그러면 이제 etc 뷰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아 없어서 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etc.뷰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etc 페이지를 컴포넌트는 쓰지 않겠고요. etc 페이지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럼 이제 etc 페이지를 가면 아무것도 없죠. 뭐라고 할까요? This is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라우터로 지금 이제 바뀐 거죠. ETC 페이지. ETC 페이지가 지금 이렇게 ETC 페이지를 뒤에 이렇게 페이지를 붙여서 들어갔을 때요 페이지가 뜨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ETC 페이지도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 아마 네, 여기 있었죠. ETC. 이렇게 하면 ETC가 생기죠? 아, 이게 있네요. 뭐 때문에? 네,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터를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뜻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요 라우터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 라우터 뷰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요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자 도구로 보시게 되면 위아래가 나눠져 있어요. 네, 앱에서 여기 보시면 참그 네이브가 요게 되고 이 여기가 라우터 뷰가 되는데 이제 라우터 뷰를 바꿀 때마다 여기 있는 값이 바뀌죠. 네, 그래서 이 라우터 뷰는 현재 라우터 주소가 있는 컴포넌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요게 있어야지 이 라우터로 선택을 했을 때 밑에 이 파일이 뜨게 됩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라우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네, 아마 블로그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 HTML이랑 뭐 CSS 사용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감이 오실 거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본 강의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